The quality girl would pick me over you. Would pick me over you. 동사 맞어요. Pick 그 다음에 뭐 쓰고 me 그 다음에 부사는 over 하나 더 you라고 쓰면 됩니다. Pick me over you. Would pick me over you. Quality girl이라면 너를 갖다 고르지 않고 나를 고를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. Quality girl이 아니고 생각 없는 애들이고 뭐 그냥 돈만 보면 환장하는 애들 막 이런 애들은 당연히 널 따라갈 수 있겠지. 돈이 많으니까. 그렇지만 진짜 진심을 갖다 보고 사람의 어떤 그 potential, 잠재력을 보고 그러는 애는 나를 고를 것이다. Would pick me over you.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남학생이 그냥 이효리 같은 애만 좋아하고 막 그냥 알죠? 전지현 같은 애만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왜.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예쁜 애들 많았었어요. 옛날부터 많았었어요. 지금도 많으시죠. 우리 클래스도 많고 그런데. 그런 애만 좋아하는 거야 얘가.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죠. 우리가 이렇게 좀 눈을 낮출 필요도 있는 거야 어느 정도, 그지? 내가 여학생한테도 그 얘기했다가 여학생 울었다고 얘기했잖아. 애가 막 탐 크루즈 같은 애를 좋아한다는 거야. 그럼 네가 니콜 키드만이 해야 돼. 근데 너는 무슨 심청이 그 뒤에서 이렇게 마당 쓸어주는 애처럼 생겨갖고 무슨 탐 크루즈를 갖다가 넘보느냐 그러면서 화장실 갔다 왔다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. 선생님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뭐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?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. 현실을 직시해야지.